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제가 지금 촬영 끝나고요. 어디를 가느냐? 피규어 직거래 하러 갑니다. 연예인이 중고나라에서 뭐 매물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거 지금 직거래 지금 네 가고 있어요. 지금 과연 저를 알아보실지, 저를 만났을 때 반응은 어떨지 네, 좀 기대해 보면서 네, 걱정도 좀 앞서면서 자 한번 직거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직거래할 물건은 치타우리 종족 합본입니다. 네, 그게 이제 미개봉으로 20만원 후반대에 지금 올리셔가지고 제가 모으는 라인은 아닌데 여러분들 모여드리려고 현금 네, 준비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지 기대해주세요. 네, 뭐 이 영상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재미있게 찍었는데 그 판매자분이 본인의 그 노출을 원치 않으셔가지고 예, 일단은 그 함께 찍고 했던 것들은 다 예, 못 쓰게 됐어요.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이제 만났는데 이제 알아보시고 일단은 예, 좋아해 주시고 사진을 찍으셨고요. 그냥 보내기가 조금 뭐하다고 또 굳이 이렇게 또 서비스까지 자꾸 이렇게 더 주시겠다고 그래서 본인 집에 가자 그러셔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 본인의 집에 가서 이제 좀 이렇게 구경도 하고 서비스를 받아 가시라. 그 집 앞에까지 갔죠? 말로 설명해서 뭐해. 이거 안 나오는 이게 보여주지 않으면 믿진 않을 텐데 이봐 언제 연예인 차 타보겠어. 아우 정말. 자 들어오세요. 아유 누추하지만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실례가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가면 어머님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일입니까 이게 지금 처음 보는 집에 와 이게 지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저분도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지만 저도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네, 허락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네, 뭐 서비스만 좀 받아 나왔는데 서비스가 또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우와 여기 보세요. 우와 이것에 이 다스베이더를 또 선물로 받았습니다. 망했어요. 다시 한번 나중에 한번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영상 편집해서 올리면 너무 재밌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문자가 와서 본인은 목소리 변조나 뭐 모자이크 처리도 원치 않으신다고 죄송하다고 본인 나온 거는 다 조금 편지 올려가셔서 뭐 어디 국정원에 계신가 본인이 노출되면 안 된다 하시니까 또 그거는 예 당연히 존중해 드려야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너무 반가웠고 또 같은 취미를 가지신 분과 이렇게 또 거래를 직접 해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아 네 영상에서 다 못 보여드리는 점 너무너무 예 죄송하고 예 이게 실제 상황이니까 뭐 네 뭐 아무튼 다음에 한번 제대로 또
직거래, 중고나라 직거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팔 거 있으면은 일단은 네, 기대하세요. 내가 갈지도 모르니까.